그만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해서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후 시간에 강의해 주신 2학년 교관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효정 잘 먹었어요? 아, 나는 하나 먹기는 힘들던데 두 개 먹던 사람들 정말 대단합니다. 자, 오늘 제가 효정의 꿈 강의가 여러분 마지막 프로그램인 거 아시죠? 마지막인 거 아시죠? 자, 마지막이니까 열심히 해봅시다. 오늘 효정의 꿈 프로그램에요. 여러분, 이 교재 종이를 끝까지 다 보셨나요? 이 교재 종이에 마지막 효정의 꿈의 마지막에 들어있는 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네. 한국 학생들, 일본 학생들 기준으로는 91페이지고요. 영어 교재 기준으로는 아마 페이지가 94페이지, 95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보셨어요? 이 한 장으로 정리되는 효정의 꿈 페이지가 있는데요. 네. 자, 여러분. 이 한 장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에 작성하게 된 이 한 장이요. 여러분들이 글로벌 탑건 뉴스에서 가져가는 마지막 한 장의 결과물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한 장의 결과물. 내가 이 24일의 수련 기간을 통틀어서 이 한 장의 결론을 얻기 위해서 교육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저희가 행위도전을 배운 것도요, 원리를 배운 것도요, 성지순례를 다녀온 것도요, 피스 디자이너가 되려고 노력한 것도요, 축구 교육을 받은 것도요, 다 이 한 장 안에 나의 결과물을 담기 위해서 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수련을 잘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 동안에 작성하고 마무리 짓는 모든 내용들이요, 여러분들 앞에 내가 기록했던 행위도정의 필기들, 원리강의의 필기들, 피스디자인 세이블리에 생각했던 내용들,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오후 시간 작성하는 것에 다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그 모든 걸 다 예쁘고 깔끔하게 한 장으로 정리할 때 내가 GP조회 끝나고 나서 내 삶을 어떻게 바꿔야 되지? 하면 이 한 장을 딱 걸어놓고 참고하고 볼 수 있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글로벌 탑건 뉴스를 통해서 얻은 지침서 한 장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누구도 평가할 수 없고요. 오로지 나만이 한국인과 대화해서 얻은 내용으로 한 장 만들어가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을 진지하게 이 글로벌 탑건 뉴스의 나의 모든 교육의 내용들을 마무리한다 라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직업, 그리고 직업 비전, 그리고 버킷리스트 작성, 그 이후에 한 학기 학습 계획 작성, 그 이후에 40일 동안의 숙박 만들기 실천. 이 내용들을 저희가 오후에 함께 작성을 할 겁니다. 직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인생 소명 적은 것 중에 앞에 나와서 발표한 사람 있었나요? 없었죠? 나의 인생 소명은 꼭 한번 이야기하고 지나가야겠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쨌든 제일 먼저 손 들었는데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쭉쭉 나와주세요. 얼른 뛰어오세요. 율동 칠 때는 잘 되니까 빨리 핵. 한국 사람이에요? 네, 한국 사람이에요. 빨리 오세요. 제가 꼭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좋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사람이고요. 이름은 임주현입니다.
희생 소명은 가족에게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일반인들 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힘든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든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사회 복지나 한강에서 힘든 사람들 한강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자, 딱 한 명만 더 들어볼게요.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인생 소명이 오늘 여러분 오후에 작성할 내용들에 다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나 인생 소명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기. 너무 하고 싶어 한다. 오케이. 한국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은이라고 하고요. 제 인생 소명은 세상에게 내가 받은 따뜻함과 행복, 사랑을 알리고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성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대신 많이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따라줄 수 있는 사람을 생기게 하는 것과 또 용서하고 행복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누군가의 인생 소명이요. 누구도 정답이 없고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나의 인생 소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에 그게 어떤 내용이든 간에 그것을 생각했을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족에 대한 걸 썼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의 삶 절반을 잃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지금에서 무엇을 성취해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썼던 사람도 있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 정확하게 저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직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아버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같이 좀 해독하고 가겠습니다. 영어는 영어로, 일본어는 일본어로 동시에 같이 해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타고난 천성과 직업, 본성이 가는 길이 다 있으니까 벌써 그림의 소질이 있는 사람은 그림을 그릴 사람은 척 보면 거울 같은 데에 화폭이 쓱 나타나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벌써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건 타고나기를 벌써 그렇게 타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면으로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버리고 갔다면 전부 다 실패합니다. 심각하지? 다 흘러가 버리고 만다고요. 아버님의 이런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오늘 직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인생 소명 한 사람 두 사람 들어보고 시작하고 싶다라고 했는지 알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면 내가 누나 태어나면서 받는 소명과 하늘 부모님의 기대가 있는데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그냥 스스로 쑥 정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무언가 본성으로서 정해주신 여러분 개개인의 일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아 모르겠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지 아 모르겠다 그냥 편한 것이 해야지 모르겠고 고민하고 싶지 않고 그냥 돈 많이 벌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나한테 주어진 본성에 맞는 직업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여러분들한테 크게 직업이 이렇게 될 거예요, 저렇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하는 관점을 따라잡아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 소명과 나의 본성에 맞는 직업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면 두 번째로는 세상에 있는 직업들이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대에는 너무 많이 바뀔 거라는 거죠. 너무 많이 바뀔 건데 어떤 식으로 바뀔 거냐, 우리가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되느냐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직업과 직업 비전을 고민해보는 시트 작성 시간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변화가 생기고 있고 그것이 점점 더 빨라지는 시대라고 합니다.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메시아가 왔고 합리적으로 완성관계를 지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의 성장 속도가 이렇게 가던 시대에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그런 그래프가 될 수 있죠. 기술의 발전도 그렇고요. 인구의 역량 증가도 그렇고요. 인간의 영성도 그런 식으로 폭발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럼 어떤 시대에서 우리가 어떤 직업관을 가지고 미래의 직업을 생각해야 되지? 했을 때 우리는 이전에 있었던 시대에서 얼마나 시키는 일을 잘하느냐, 얼마나 그것을 전문적으로,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수행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다면 지금 우리가 맞이할 시대에서는 나는 얼마나 더 다양한, 더 새로운, 더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 우리는 단순한 것들이 아니라 아주 개별적인 개성과 가치를 담은 어떤 하나의 무언가의 가치를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 4차 산업혁명 시대 또는 여러분들이 맞이할 새로운 시대에서는 그런 능력이 필요해진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직업 또는 미래의 직업 전망에 대해서 다른 것을 전문적으로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이미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은 저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정말 6년, 7년, 늦어도 10년 안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변화라는 거죠. 없어질 직업들과 남을 직업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 직업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생각해왔던 직업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도 폭을 넓게 생각해보라는 의미로 제가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업무들이 보통 없어지는 직업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창조성과 인간의 감성과 영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없어지지 않을 직업으로 나오고 있어요. 딱 보시는 것처럼 대체되지 않을 직업으로서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 예술가. 기계가 인간의 예술과 영성과 감성에 대해서 합해할 수 없다라는, 하더라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예측이죠. 그러나 이제 대체될 확률이 높은 직업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기계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영성과 감성과 인간의 창조성이 결여된 부분들이 로 될 것이다 라는 예측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걸 해야지 이게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요, 인간의 직업이 너무 많이 바뀔 것이고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너무나도 새로운 직장이 생길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뭐냐면요, 직업 그 자체의 목표를 두는 게 무의미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직업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직업이라는 것을 가졌을 때 이루고자 하는 직업 비전이 훨씬 중요해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일이라는 걸 할 때요, 그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걸 이루는 일을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아 나는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될 거야, 나는 과학 선생님이 될 거야 라고 푹 찍어서 나는 평생 과학 선생님을 할 거야, 과학 선생님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나의 목표야 라고 직업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차라리요 과학 선생님이 되는 나의 목표가 있어 보다도 내가 과학이라는 주제를 누군가에게 알림으로써 세상에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어, 이런 직업 비전이 훨씬 여러분들의 인생 전반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직업이라는 영역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능력들을 미래 시대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텐데
이 내용들이 뭔지 아시나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세계 경제 포럼에서 가져온 자료로 미래의 요구들 직업인의 능력으로 나오는 거지만 이거를 다섯 가지 키워드로 거기에 더해서 기술과 지식을 더한 7가지 키워드로 봤을 때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한다면 참 어머니께서 미래의 한일국의 지도자는 이 역량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다섯 가지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이런 부분을 중심 삼고 내가 이런 부분을 중심 삼고 나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직업과 직업 비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선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상당한 예술적인 부분과 영성적인 부분과 감성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 비전의 페이지를 작성하실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짧은 이 부분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작성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성에 대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직업을 비워두고 내가 이루고 싶은 직업 비전만 작성하셔도 좋겠습니다. 내가 이 비전을 이루고 싶은데요. 어떤 직업으로 그걸 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작성하시는 것도 저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금 주의해 주세요. 이 직업을 갖고 싶긴 한데요. 그 직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는 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왜 그 직업을 가지려 하고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떤 비전을 이루려고 하지? 라는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직업과 직업 비전에 대한 몫들을 여러분 지금 작성을 시작을 하실 텐데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 칸을 보시면요. 이 첫 번째 칸을 보시면 첫 직업이 무엇이 되면 좋겠습니까? 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아 내가 지금 사회에 나간다면 내가 대학을 졸업한다면 이쪽 나중에 가장 먼저 가지고 싶은 직업 이것이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고요. 꼭 이 부분은 첫 직업으로 작성을 하지는 않아도 괜찮아요. 그 이후에는요. 내가 가지고 싶은 다양한 다른 직업들 또는 내가 직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다양한 다른 비전들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작성할게요. 여러분들이 오전에 생각했던 인생 소명 여러분들의 좌우명을 담당하셔도 좋고요. 여러분은 물론 담당하셔야 되고요. 내가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 막 설명해드린 직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바뀔 것인가 나는 그 안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고 어떤 영향을 주어서 어떤 비전을 가지는 직업인이 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작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업 비전을 작성하시면서요. PC들을 작성하시면서 화면에 나와있는 네 가지 질문들 혼자 계속 그냥 스스로 읽어보고 되뇌이고 내가 작성이 어렵다 할 때 이 부분의 답변을 바라보면서 작성을 하면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통역이 잘 되겠죠? 네, 그럼 지금 현재 시간이 1시 55분인데요. 여러분, 20분 동안 20분 동안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부터 20분 동안 작성을 해서 15분에 제가 여러분들 작성이 다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15분까지 직업 워크시트 작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